자, 계속해서 북한의 핑크붐 이번엔 꼭 필요한 치약 이야기입니다. 자, 사수 여러분, 치약 대신 북한에서는 뭘로 썼을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냥 소금을 이렇게 손에다 묻히셔가지고 그냥 이양 많이들 그러셨죠. 잇몸이 좀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냥 막 솔잎으로 했겠네요. 솔잎 그걸로 이렇게 솔잎 이게 치실도 되고 이쑤시개 역할도 쓱쓱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누런 똥 쌓여 있는 걸 이렇게 딱 아 진짜 치약 같은 게 없이 그냥 이렇게 풀로 풀 줄기로 네. 이렇게 솔잎으로 대체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북한에서 치약 대신 사용했던 필수품 화면으로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소금이네요. 저희는 하루에 두 번 정도 칫솔질을 했는데 아침이랑 저녁만 하고 점심에는 밥 먹고 그냥 물로 헹구기만 했고 근데 그 두 번 다 소금으로 썼던 것 같아요. 소금은 풍족하게 줘요? 소금은?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저희는 할머니가 계시는 곳이 바닷가 옆이라서 거기 가서 소금 그냥 공짜로 가져왔었어요. 아, 소금마저도 배급이에요? 네, 소금값하고 쌀값하고 거의 비슷해요. 강냉이값하고 비슷했어요. 네? 근데 점점 세월이 막 그냥 어렵게 시작하니까 소금도 귀해가지고 그 소금값이 입살값에 올랐어요. 사람이 곡식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소금기가 없으면 금방 죽거든요. 맞아. 그래서 소금이 정말 귀해요. 정말 맞아요. 소금은 과해도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는데 아주 부족해도 맞아요. 근데 소금이 또 이렇게 북한에는 의료 이런 시설 그런 게 없잖아요. 약도 많지 않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소금으로 저희 온 집안이 알지 않고 건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금이 3% 소금물은 약이에요. 이처럼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나서 소금물로 양치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 말격으로 코가 메잖아요. 그러면 주사바늘로 코를 썩인데 소금 3% 소금물 맞아요. 그러면 감기가 금방 낫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도 저희 책상에 있어요. 저희 집에 지금 소금물 있는데 이게 소금물로 저희도 칫솔질 하고 건강을 위해서 했었거든요. 지금도 나만 했었죠? 네, 지금도 있어요. 수실이 형은 북에서는 치약 썼어요? 아니요, 소금 썼어요. 그리고 그 북한에서 군인들도 그 세면장에 이만한 그 식기에다가 소금을 한 식기 갖다 놔요.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이빨을 닦는데 그때 소금도 왕소금이었어요. 이만한 거. 그래서 그걸 절구다 쪄요. 아이고. 절구다 쪄갖고 기술로서 대충 닦어요. 그걸로 중대 사람들이 다 이빨을 닦았어요. 아니, 굵은 소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잘 안 녹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 몸이 피 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이 몸에도 나쁜 피가 있어서 빼주는 거라고 해서 쓰라고 그랬었어요. 그 소금 중에 되게 이렇게 특이한 소금이 있어요. 그냥 쓰지 않고, 북한은 치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빨에서 피나는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그런데다가 민간요법으로 두더지 소금이라고 있어요. 네? 쥐랑 비슷하게 생긴 동물인데, 진흙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한 2, 3일 동안 구워요. 그 틀을, 흙을 다 털어내고 두더지 보면 재가 돼 있거든요. 그거를 소금에다 같이 넣고 절구에다 빻아서 쓰면. 치담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저를 낳고 치아가 급격히 나빠지셨는데 그거 쓰고 굉장히 좋아졌어요.